잘 지냈나요? 오늘은 영화부의 새가족이 된 우리 아가들을 소개할게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빨리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세상에 빛이니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나도 빛이 되고 싶어요. 짜잔! 나는 짜로짜로 빛자로! 어두운 곳에 나도 예수님처럼 반짝반짝 빛을 비출 거라고! 아, 짜잔! 나는야 빛의 짜로다! 아, 눈부셔! 짜로! 그것 좀 꺼줘! 눈부시단 말이야! 올랄라,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 그걸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빛나는 것들을 잔뜩 두른 거야? 올랄라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빛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짜루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나봐, 반짝반짝 빛나잖아.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짜로야, 내 목소리 들려. 어? 누구세요? 나야, 짜로가 들고 있는 손전등. 손전등? 지금 네가 말하는 거야? 그래, 짜로야.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도 너처럼 전구를 두르고 다니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예수님은 전구나 손전등이 없어도 반짝반짝 빛이 나셨어. 예수님 자체가 빛이셨거든. 아, 그렇구나. 짜로 너도 손전등이나 야광 스티커가 없어도 빛이 날 수 있어. 나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말이야.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이미 반짝반짝 빛난다고. 너희가 예수님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너희에게서 예수님 빛이 날 거야. 이젠 손전등 네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손전등아, 고마워.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 오기 전에 교실을 깨끗하게 정리할까? 좋아! 나는 장난감을 정리할게. 짜로는 쓰레기를 주워줘. 오케이! 짜로의 일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 거다.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줘야지. 반짝반짝 예수님 빛내는 빛짜로 일기 끝. 짜로와 훌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네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빛의 자녀로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아요. 우리 기도 준비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날이에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모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 빨리 교회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손뼉치며 춤추고 찬양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의 재미난 성경 말씀도 빨리 듣고 싶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나의 마음 두 손 모아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빛처럼 사는 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친구들, 짜루와 폴랄라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3주 동안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우리 짜루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기로 했어요. 짜루가 어떻게 했죠? 몸에 전구를 두르고 반짝반짝 신발도 신고요. 손에는 야광 스티커도 붙였어요. 그리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말하고 있어요. 야, 나는 빛이 될 거야. 짜로 눈부셔. 오히려 폴라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손전등이 짜로에게 말했어요. 짜로야, 그렇게 온몸에 전구를 두르고 손전등을 비춘다고 너가 빛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짜로는 빛의 자녀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전구를 온 몸에 두르지 않아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짜로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짜로는 먼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를 청소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옆에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어요. 과자를 먹다가 흘리기도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제일 먼저 엄마를 도와 집 청소를 해볼까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에요. 장난감도 양보하고요. 서로 맛있는 거는 나눠 먹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추운 겨울이죠?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도 먹으며 잘 지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미로를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세상엔 밝은 불빛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빛보다 아름다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제 예수님 빛을 따라 미로를 지나가 볼까요? I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빛의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온전
위해 온전하게 쓰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아이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동화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문다한 노야 시편 믿자 마땅하나 잘했어.